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수님 오늘 나오셨군요.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이상한 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. 예. 저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분들 그 사례별로 몇 분들 거를 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경미하게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보냈어요. 많이 힘들었어요. 예, 글로벌님 우짜건너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했어요. 타이레놀을 2알씩 8시간마다 먹었어요. 진짜 타이레놀 그거 안 먹으면 그나마 못 견뎠을 것 같아요. 택시안전님께서 파랑새님 순이순이 인사 주셨어요. 파랑새님 순이순이 예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고맙습니다.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. 네 고생은 조금 했어요. 16일 날 오전 11시에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았어요. 맞고서 1시간 후에 타이레놀 2알 아프지도 않는데 아무 증상이 없더라고요. 근데 옆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 아주머니께서 그 주사 맞고서 한 20분 정도는 앉아 있다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제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맞고서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. 그온 신경이 초기 이 왼쪽 팔 주사 놓은 부위로 초기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열이 나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왜안 나지? 주사를 잘못 놨나? 약이 들어가다 말았나? 별 상상을 혼자 앉아서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20분이 훨씬 지나서 30분 있다 나왔어요. 저는 마음이 개운 저기 뭐야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서 30분 앉았다 나왔어요. 팔 쪽으로 막 신경을 썼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. 1시간 만에 타이레놀 2알을 먹었어요. 5시간 정도 지나가니까 약간 머리가 띵띵한 그 느낌이 별로 기분 안 좋은 느낌이 싹 오더라고.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약을 먹었으니까 다른 걸더못 먹잖아요. 그래서 좀 참고 근데 막못 견딜 정도로 두통이 온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버텼죠. 버티고 저녁 8시 주사 맞은 저녁 8시에 또 타이레놀 2알 탁 먹고 2알 탁 먹고 그다음 밤이 12시간 이제 넘어가니까 그때서 증상이 조금씩 오는데 갑자기 감기 몸살 뭐 이렇게 막 예고도 없이 갑자기 으르르 춥더라고요. 이렇게 춥지 하고 그래서 저기 뭐야 볼을 켜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서 있는데도 몸이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만져보니까 막 차갑더라고요. 저는 원래 그 저기 체온이 좀 내려가는 끼가 있어요. 조금 당뇨가 있어가지고 다 조심을 하는데 체온이 쫙 내려가더라고요. 으시르시 춥고.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막 다리도 주물러라 뭐 여기도 주물러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잠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타이레놀 또 2알 먹고 예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때는 감기 몸살기가 예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증상이 그냥 경미하게 이렇게 약해지다가 저기 뭐야 그 다음날 어제죠 어제 오후서부터인가 그 근육통이 막 오더라고요. 박감독 유진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편안한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. 순이 순이. 어제 오후부터 막 근육이 이게 그냥 막 근육통 그게 근육통인가요? 막 욱신욱신 이렇게 부위부위가 이렇게 뭐 주먹만한 부위 정도로 그 이렇게 느낌이 근육이 불뚝불뚝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왜? 그게 근육통인가요? 뭐 불뚝불뚝 이렇게 시큰시큰하면서. 기분 나쁘게 아픈 거예요.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근데 그 증상이 지금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약 먹고서 좀 가라앉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시큰시큰하고 이 악기가 어제 오후서부터 약을 좀 이렇게 너무 약을 많이 먹나 싶어서 이제 타이레놀 하나를 먹어요. 하나를 먹고 조금 지나가면 또 이게 막 하고 예, 여기 써놨어요. 택시 안전님. 아니, 앞으로 또 맞으실 분이 있으니까. 근데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아 이런 체질도 있구나라는 거
겁먹지 마시라고. 저는 진짜 겁 많이 먹었어요. 오죽하면요, 오죽하면 방송을 미리부터 제가 체력 보강한다고, 진짜 체력 보강한다고, 그거 또 있잖아요, 여러분. 혈전 증상이 있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. 혈전이 또 뇌로 오면은, 이제,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. 걱정도 하고. 물 마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 혈전 때문에 은근히 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. 사실 뭐 두통 오고 뭐 어디 근육통 오고 그러면 떼지나면 그거 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혈전이 되게 두려웠어요. 저는 저 입장에서 왜냐면 당뇨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많이 이렇게 몸이 건강이 취약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웠어요. 그쵸, 글로벌이 진짜 두통약을 이렇게 저는 두통도 자주 오던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두통 오고 이런 거는 사실 고민 안 했거든요. 두통 아고 노다시 아픈 경력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두통 온다 그러면 펜잘 하나를 탁 털어 먹으면은 개운하거든요. 아, 우리 승박님 오셨어요. 반갑습니다. 매일 마시는 공기와 소중함을 모르고 살던 영수님의 방송이시여. 저녁 시간 텅 비듯해. 여러분, 이런 그 문체를 좀, 열심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. 그리고 다음에 M영수한테 이런 표현 좀 주세요. 와, 우리 역시 우리 친구 끝내준다. 땡큐. 예, 고마워요. 우리 스묵님 걱정해주시고. 진짜 요번에 제가 이 백신 맞으면서 여러 님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. 어찌나 행복하든지 이렇게 날짜까지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. 정말 여러분들의 모두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두통은 아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혈전이 진짜 두려웠어요. 그래서 백신 맞기 전에 훨씬 일주일 전부터 원래 뭐 양파는 자주 먹기는 하는데 양파를 뭐, 매 식기마다 양파를 저기 뭐야 큰 알이 큰 양파를 매 끼니마다 양파 한 덩어리씩 먹었어요, 진짜. 왜냐면은 제가 양파즙을 제가 손수 내려서 먹거든요. 근데 양파즙을 내리질 않고 그냥 생으로 그냥 그 양파 한 덩어리를 막 썰어가지고 볶아서도 먹고 뭐 그냥 생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걱우걱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왜 그렇게 먹었냐면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혹시 이제 앞으로 백신 맞으실 분 양파 드세요. 제가 발에 몇년 전에 발에 이렇게 뿔뚝 무슨 그 뭐가 뭉친 것 마냥 볼록 올라왔어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왜 이래요? 하고서 진단을 받았더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저기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. 살점을 떼어봐야 된대요. 그래서 어찌나 겁이 나든지 이 발에 또 상처가 나면 안 된다라고 그게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그 조직 검사는 못 해보고 문득 생각에 혈관에는 양파가 좋다는 그 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양파를 대자루 한 자루를 사다가 양파즙을 먹었어요.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. 그거 먹고 없어졌어요. 근데 그것이 꼭 양파즙을 내가 먹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. 없어진 건지 다른 원인이 있어서 없어진 건지 그게 없어진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느낌이 탁, 아, 양파를 먹은 게참 잘했구나. 이게 탁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요번에 내가 양파를 먹어봐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그 주사 맞기 전에 양파를 갖다가 사실 한 자루를 먹었어요. 양파를 두 자루를 사다 놨는데 큰 걸로 한 자루를 먹었어요. 얼마나 열심히 먹었겠어요. 그래도 죽는 거는 싫어가지고. 그래서 그 양파 덕인지는 몰라도 혈전에서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. 고열, 열이 많이 난다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감기 몸살이 오고 이렇게 춥고 떨리고 막이 증상이 있었는데도 그게 열이 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열이 생각보다 예상 내가 생각했던 그 열보다는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 이마를 딱 대니까 우리 아이하고 이마 온도가 딱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괜찮아. 그래서 열은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힘든 거는 어제부터 힘든 거는 이게 근육이 막 욱신욱신 지금 약을 먹어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약기가 떨어져서 또 그런 걸 그럴 수도 있겠죠. 그것만 이제 없어지면 일단은 그 주사 말 백신 맞은 그 뒤에 그 증상으로 하여금 이제 자유로움을 받는 거겠죠. 그리고 2차 접종은 9월에 예약이 되었어요. 아, 우리 수목님은 언제예요? 2차 접종이? 나는 9월 달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
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어요.